부모 몰래 차를 끌고 나온 중학생들이 사고를 낸 일이 또 있었습니다. 놀이공원에 가고 싶다면서 또래 4명이 광주에서 서울까지 차를 몰고 다녀오다 사고를 낸 겁니다. 이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빠르게 달리던 흰색 승용차가 중심을 잃더니 중앙분리대와 부딪힌 뒤 지나던 SUV 차량을 들이받습니다. 뒤따라온 경찰이 반쯤 부서진 차량에서 나온 사람들을 붙잡습니다. 지난 3일 밤 경기 화성의 한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일인데 붙잡힌 사람은 13살과 14살 남녀 중학생 4명이었습니다. 경찰분들이 뛰어가가지고 그 앞에 그 한 명 체포를 하시더라고요. 봤는데 완전 이제 어린애들이라서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 애들. 14살 여중생 A양이 광주공항에 주차해둔 아버지 차량을 다른 친구 3명과 지난 2일 밤 몰래 끌고 간 겁니다. 놀이공원을 가기 위해서였습니다. 다음 날 서울의 한 놀이공원을 들렀다 광주로 돌아오던 길에 사고를 낸 걸로 조사됐습니다. 피해 차량 운전자가 다쳤지만 큰 부상은 아닌 걸로 파악됐습니다. 경찰은 무면허 운전 혐의로 A양 친구인 14살 박모 군을 입건했습니다. 하지만 아버지 차량을 훔친 여중생은 친족 간 절도라는 이유로 따로 입건되지 않습니다. 딸만 무면허 처리되고 공소권 없음으로 해서 처리가 될 것이고. 경찰은 다른 학생들을 조사한 뒤 절도 혐의로 입건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. SBS 이현영입니다.